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오랜만에 POE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POE를 시즌 오프하고 다른 게임을 즐기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 POE의 공지와 소식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3.16 시즌에 대한 공지의 공지가 올라온 것을 확인 후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매우 짧은 내용의 공지이지만 대략 3가지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16 시즌이 10월 말에 오픈한다는 소식입니다. 3.15 시즌이 7월 24일날 시작했고 보통 시즌이 3개월 정도 진행이 되니까 일반적인 스케줄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3.15 시즌을 시즌 오프하신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 3.16 시즌을 좀 더 땡겨서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10월 말에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월 말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전부터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쯤 되면 3.16 시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될 것이고 그때 함께 이것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16 시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주 중으로 트위치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많이 했던 방식으로 패스 오브 엑자일 공식 트위치 채널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공지되고 그 방송을 보거나 그 시간대 다른 패스 오브 엑자일 방송을 보는 사람에게 트위치 드롭을 주는 것도 똑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방송에서 새로운 시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스킬, 아이템, 밸런스 변경 등에 대한 내용도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 현재 POE를 떠난 유저들이 3.16 시즌 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길 것인지 아니면 더 확실하게 떠나게 될 것인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예고되었던 것처럼 3.16 시즌 때 아틀라스 지역과 맵이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아틀라스 지역과 맵의 숫자가 줄어들어 유저의 편의성이 올라갈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감시자의 돌과 육분이 관련 내용도 패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유저 입장에서는 아틀라스 진입 후 팔각 작업까지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무조건 반길 만한 내용입니다. 다만 지역의 숫자와 감시자의 돌 숫자가 바뀌는 만큼 3.16 시즌에서는 아틀라스 진입 후 진행하는 방법을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바꿔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간만에 POE 소식을 전하게 되어 반가운 느낌입니다. 저는 현재 POE를 시즌 오프하고 이런저런 다른 핵앤슬래시 게임들을 해보고 있지만 솔직히 시스템적으로 POE만큼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게임은 아직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부디 유저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의 3.16 시즌 패치 공지가 나오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POE의 공식 트위치 방송 외에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언디셈버의 오픈 베타 관련 내용도 있을 예정입니다. 다양한 양질의 핵앤슬래시 게임들이 나와서 유저들도 다양한 선택을 하며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POE 3.16 시즌 관련 공지의 공지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